네네. 끓기 시작하나요 벌써? 네, 끓어요. 네. 김치국 오래 끓이면 맛없어요. 아, 네. 네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뚜껑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넓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팔팔 끓어오르고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주시는 게 뭐냐면 콩나물. 네. 이때 넣으면 여러분들 비린내 나는 거 아니라는 생각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팔팔 끓을 때 이렇게 콩나물이 들어가게 되면 비린내 거의 없어요.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김치국물. 난 얼큰한 게 좋아. 전달 술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이럴 때 김치국물로 간을 해주세요. 저는 진짜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인가 봐요. 김치국물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야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네. 대파. 네, 썰은 것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대파 썰은 것도 넣어주시고. 아니 이게 호로록 네. 김치국은 진짜 호로록 해낼 수 있으니까 집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쁜 시간에 네. 정말 배추김치 하나만 잘 익은 게 있다라 그러면 배추김치국을 이렇게 끓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싱거우면 네. 국간장을 좀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때 소금을 넣으면 잘못하면 배추김치국이 좀 씁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담근 청장, 맑은 간장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여기에다가 국간장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요새 짜게 안 먹잖아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심심하게 많이 드시죠. 네.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콩나물이 들어간 다음에는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요. 오. 네. 왜 콩나물 이렇게 막 익자마자 우리가 탁 네. 이렇게 씹히는 식감이 약간 아삭한 느낌. 그 맛. 그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끓어오르면 요때 네. 네. 국대접에다 이제 담아서 상에 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완성 네.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야, 이렇게. 오, 진짜 모두의 로망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펄펄 끓는 이 김치국이 네. 상에 올라오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기억 속에 네. 늘 이렇게 남아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네. 하얀 그 행주치마 두르고서 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김치국을 끓여서 뭐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남편들 네. 이렇게 보통 끓여주는 김치국. 아, 먹고 싶죠. 밥 그냥 네. 푹푹 말아가지고 척척 뜨면 아유. 다른 발자 필요 없어요. 진짜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치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입니다. 네. 정말 요거는 꼭 익혀두셔야 되는 필수 요리인 것 같아요. 네. 가을에 어울리는 김치국 완성이 됐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콩부침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콩부침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가라는 거에다가 네.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배추김치를 안 넣어요. 네. 네, 배추를 넣었거든요. 네. 윤영미 씨는 배추를 속대를 좋아해요? 파란 걸 좋아하세요? 저는 하얀 거 어릴 땐 좋아하고요. 네. 요즘 들어서는 좀 푸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하얀 게 좋아요. 하얀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휘니그린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외 쌉쌀한 맛은 고추냉이라든가 네. 갓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3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왜 옛날 어른들이 배추김치 속고갱이만 왜 남편 주고 어른 준 이유가 다 있었던 거야. 우리는 몰랐지. 어쩐지 우리 엄마가 잎이 맛있는 거라고 자꾸 입을 먹이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속대 네. 드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끓는 물에 데쳐야 되거든요. 네. 날걸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자리를 옮겨서 데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데쳐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네. 자, 여기에다가 미리 제가 소금을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데치느냐면 네. 보통 배추를 데칠 때는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줄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두툼한데 먼저?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치는데요. 이거는 이제 데쳐가지고 뭐 오래 안 데쳐도 돼요. 그냥 네. 배추가 아이 그냥 난 순 죽었어. 네, 기 죽었어 할 때까지만 데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물에다가 그대로 숙주를 또 데치시면 돼요. 아. 네. 뭐 배추 데친 물 또 버리고 숙주 데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번거롭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데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찬물로 이렇게 옮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숙주 데칠 때에도 그냥 네. 보통 나물 데치는 거 뭐냐? 많은 물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데치시면 돼요. 숙주 역시 기죽을 정도만 데치면 돼요. 숙주는 진짜 그냥 네. 살짝 데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데쳐놓은 게 있거든요. 자, 미리 데쳐서 네. 좀 찬물로 갔다가 네. 물기를 쭉 빼놓은 게 이제 이겁니다, 네.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뜨거운 거를 좀 잘 못 만져요, 요리 선생님이시지만. 네. 그래서 미리 찬물에 헹궈가지고 네. 물기를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게 배추김치 데친 거, 분량의 배추김치 데친 거를 이렇게 물기를 어느 정도 송송송송 이렇게 썰을 거거든요. 꼭 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써는데 아주 이렇게 다지듯이 써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길쭉길쭉하게. 아, 좋은 네, 모양이네. 채 써. 네, 채 써는 걸로. 네, 이렇게 채 썰어서 네, 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썰은 거를 콩 갈은 거에다 넣을까요? 자, 우리가 콩 미리 아까 불려서 갈아 놓은 콩에 배추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물기를 짰다 하더라도 수분이 남아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콩이 지르면 물기, 배추에 있는 물기가 들어가면 더 질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직하게 하라 그러신 거죠. 그렇죠. 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배추 썰은 거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숙주 데쳐서 물기 어느 정도 제거한 거 여기다 이렇게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걸 안 썰고 그대로 들어가네요. 네, 그냥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배추도 채 썰었죠.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돼지고기예요. 어, 돼지고기 들어가요? 어, 돼지고기 빠지면 안 되죠. 오, 네. 네. 아, 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콩부침이라든가 뭐 빈대떡 같은 거를 할 때 보통 돼지고기 왜 비계 같은 거 번철 같은 데다 기름 노릇노릇하게 나오잖아요. 네. 거기다 지지게 되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고기 같은 건 돼지고기 삼겹살을 저는 구입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요 정도 지방이 있는 건 먹어도 괜찮아요. 뭐 집에 좀 네. 남아있잖아요. 요 정도는. 아, 그리고 추석 때 치르고 고기 조금씩은 남아있어요. 냉동실에. 네. 안 봐도 왜 사람들 그러죠? 비디오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돼지고기 이렇게 채 썰은 거를 넣어서 깨주시는데요. 별 특별한 양념 없어도 돼요. 오. 네. 왜냐면 콩 자체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렀을까, 오죽하면. 그렇죠. 얼마나 영향이 많은 거예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돼지고기 썰은 거를 콩 갈은 거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기 제거를 잘했다 하더라도 약간 지러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섞는 게 있어요. 네, 밀가루를 조금만 섞을게요. 아하, 이것도 이대로 부을까요? 어, 다 넣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농도를 봐가면서 이때 이렇게 밀가루를 넣으셔도 되고요. 부침가루, 아, 난 부침가루밖에 없어. 그럼 부침가루 조금 넣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최종 농도를 좀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여기다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간을 아주 조금만. 네, 많이 넣게 되면 콩이 삭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을 그냥 조금만 살짝 넣고. 네, 넣어서 밑간 정도만. 네. 벌써 요 속에 버무리는데 지지지도 않았는데 고소한 냄새. 그러네요, 정말. 좀 보세요. 네,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하는데요. 기름을 여기다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맞아, 두르고. 네, 사람은 열받으면 안 되지만 후라이팬은 열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야 더 잘 되는 거죠? 아이, 그럼요. 네. 그래야 그냥 콩부침을 해놨을 때 바삭거리고 맛있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줘야지 남자들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아유, 그냥 집에 들어왔을 때 맨날 김치 같은 것만 주고 맨날 집에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 남자들 방황해요. 짜증나요? 어, 그럼요. 네. 남자의 계절 가을인데 덕숭은 돌단기 그렇고 싶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빨리 불러드려야 돼, 남자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지저질을 붙이는데요. 이거 가을 비 내릴 때 더 좋은 거 아시죠? 아, 비 내릴 때. 어, 그럼요.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 고 그냥 기름 냄새 풍기면서 요 자글거리는 소리 들어보세요. 네. 기가 막히죠. 여기 막걸리를 그냥 아우. 아주 좋아. 네. 네. 야, 근데 사실은 기름이... 제가 기름을 조금 넉넉히 얹었죠. 네. 기름을 넉넉히 얹는 게 좋아. 아하. 네. 네. 그래야 고소하고 좋거든요. 좀 바삭바삭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홍고추를 이렇게 좀 썰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정도. 네. 포인트 줘도 되고요. 네. 아예 안 줘도 되고 없으면. 네. 충분히. 이 속에는 네 맛있는 그 배추와 숙주와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거든요. 아, 근데 기왕이면 저는 뭐 그 홍고추 썰어오는 거 안 어려우니까 이게 모양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뒤집을 때는요. 네. 기름이 이렇게 오게끔 이런 식으로. 야, 이런 식으로. 아, 노릇노릇 그냥 아주 보기도 좋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콩은요, 그냥 콩을 갖다 섭취를 하게 되면. 네. 네, 잘 소화가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부침을 해 먹게 되면
굉장히 맛있어요. 아, 맛도 네. 좋고 네. 소화도 도와준다는 거죠? 네. 자, 이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네. 근데 이때 만약에 질려 그러면 네. 밀가루 더 넣으세요. 제가 뭐 5큰술, 6큰술 했다 해서 아이 그거 넣고 아 왜 안 돼? 그러시지 말고요. 그리고 봐가면서 맞추시는 그럼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노릇노릇하게 누른 거는요. 네. 왜 이렇게 고소한지 바작바작한 거 고소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기름이 만약에 조금 적어 그러면 네. 이때 조금만 한번 또 이렇게 둘러주세요. 아, 한번 더 둘러주세요. 네. 그래야지 돼. 그래야 후라이 팬하고 네. 이 콩부침이 이게 똑똑똑 잘 떨어지거든요. 아. 자, 이렇게 지지는 동안에 네. 완성 접시 한번 좀. 자, 제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네.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걸 한번 자리를 옮겨서 네. 담아보도록 할까요? 자, 도마 있는 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소와. 야, 네. 좀 이렇게 고소해요, 정말. 향이. 다르죠? 네. 이거는 완전히 두부부침하고 완전히 달라요. 와.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재료가. 네. 워낙에 건강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 속에 콩 들어가 있죠. 네. 어떤 네, 배추 들어가 있지, 숙주 들어가 있지,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월요일 날에 이렇게 배추김치국하고 콩부침 해가지고요. 전화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이 가을에 진짜 네. 남자들 어디 갈 데 없는데. 네. 어딥니까? 집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자, 오늘의 요리입니다. 김치국과 콩부침 완성됐습니다.